안녕하세요.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. 참 밖에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주말 밤에도 비 오는 밤인데요. 주말 밤에 KBS 클래식 FM을 통해서 재즈수첩이죠. 재즈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곧 이제 라디오가 시작될 시간인데요. 그 전에 오늘 들으실 음악 몇 곡을 미리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여름이다 보니까 또 여름 음악을 준비했는데요. 조지 거시인의 서머타임은 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 가운데서 이번에는 조지 벤슨의 연주를 준비했는데요. 1975년 카네기홀 실황입니다. 여기에는 글쎄요, 정말 무대 위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는지 아니면 오버더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화려한 스트링 사운드가 더해진 조지 벤슨의 서머타임이 담겨져 있는데요. 그의 그 특유의 리듬앤블루스풍의 노래와 더불어서 조지 벤슨의 특기죠. 기타 솔로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스캣을 구사하는 그 조지 벤슨만의 아주 대단한 그 기교가 이 곡에도 역시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이 곡 오늘 들으시겠고요.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그 숨은 인물이었죠. 빌리 스트레이온에게는 참 그 꽃에 관련된 곡들이 많습니다. 꽃과 관련된 곡들이 많은데요. 그 가운데서 패션 플라워, 이 꽃도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. 패션 플라워, 우리말로 사실 하자면 이 순한 꽃이란 뜻이 될 텐데요. 마치 예수의 면류관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패션 플라워라고 하는 제목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시계꽃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시계꽃인데요. 역시 빌리 스트리온의 이 여름꽃에 관련된 한 곡이고요. 그래서 이 패션 플라워를 올리버 넬슨의 아주 훌륭한 색소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. 또 한 곡이 또 여름에 피는 연꽃이시죠. 연꽃. 패션 플라워인데요. 이 앨범은 바로 프레디 호시의 앨범이고요. 여기에 이제 로토스 블러썸, 바로 연꽃이라고 하는 또 명곡이 들어져 있습니다.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 솔로도 훌륭하지만 이 프레드 워시의 피아노 솔로, 이 빌리 스트레온 작품집인데요. 이 앨범에 담겨진 로토스 블러썸 너무 훌륭합니다. 프레디 워시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다음 소개해드릴 앨범은 이 새 음반 가운데서 하나 골랐는데요. 크리스 포터, 뭐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중 한 명이죠. 이 크리스 포터 트리오의 Sunrise Reprise입니다. 크리스 포터 트리오는 Circuit Trio라는 특별한 이름을 최근에 달고 있는데요. 한 2년 전쯤에 Circuit라는 앨범을 발표했었죠. 이 키보드의 제임스 프랜시스, 그리고 드럼의 에릭 하랜드, 여기 색소폰의 크리스 포터, 이 무엇보다도 제임스 프랜시스가 이 베이스 음까지 모두 건반으로 연주하는, 그래서 완전히 이 에릭 할랜드와 더불어서 탄탄한 밑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크리스 포터의 색소폰이 아주 종횡무진하는 세 명의 기량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트리오 팀입니다. 이 앨범 Sunrise Reprise 가운데서 한 곡 들어보시겠고요. 또 한 장은 뭐 조금 이게 이제 2017년에 발표된 앨범이네요. 이 호러 실버 밴드의 이 드럼으로도 너무나 유명했고 또 자신의 하드밥 밴드를 오래 이끌었던 루이스 에이즈의 이 호러 실버 헌정 음반이죠. 세레나이드 포 호러스 앨범 가운데서 룸 608, 역시 그 호러 실버의 유명한 곡을 골라봤습니다. 루이 에이즈의 드럼은 여전히 아주 정교하면서도 힘있는 그런 터치를 들려줍니다. 라이오넬 루케의 음반도 음악도 준비했습니다. 라이오넬 루케 참 독특한 기타 사운드를 갖고 있는 독특한 주법에 여러모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, 뭐 성장이란 말이 좀
이 중견 뮤지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정말 뛰어난 뮤지션이죠. 은발리코 앨범인데요. 이 앨범은 2010년도 앨범입니다. 이 앨범 가운데서 에스페란자 스폴딩과 이중주로 연주하면서 함께 또 스캣 보컬을 하는 프라잉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. 기타와 어쿠스틱 베이스 또 두 사람의 스캣을 들을 수 있는 라이오넬 로이케의 노래와 연주입니다. 탄생 100주년의 인물 이제 7월 들어서 새 인물을 만나보시겠는데요. 지난주에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예고회를 해드렸는데 올해 8월이 되면 이제 루이 암스트롱 재즈의 이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탄생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7월, 8월 두 달에 걸쳐서 모처럼의 이 기회에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좀 면밀히 꼼꼼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물론 그 이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이드맨 시절의 녹음도 있습니다만 뭐 다 들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요. 이번 주부터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그 핫5 시절의 녹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1926년부터 28년까지의 녹음을 감상해 보시겠는데요. 루이 암스트롱의 그 20년대 녹음이 왜 재즈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지금 들어도 신선하게 그지없는 그의 아주 창의성 있는 그리고 정말 뛰어난 기량의 연주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재즈 수첩에서도 또 그 밖에도 다른 음악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갖도록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에 라디오를 통해서 뵙겠습니다.